선박 화재처럼 물에서 일어나는 순환 사고는 지상보다 대응이 어려워서 큰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크죠. 서울시가 한강 한가운데서 화재 같은 사고에 대비한 현장 대응 훈련을 가졌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원효대교 근처 유람선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순환구조대가 바로 출동해 구조와 함께 진화에 나섭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현장 대응 훈련입니다. 선박 화재처럼 한강에서 벌어지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매년 관계기관 합동훈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순환사고는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훈련을 통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119 순환구조대, 민간 등 약 70명과 16척의 선박이 동원됐습니다. 서울시가 역대 최대인 44조 748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9.8% 늘어난 액수입니다. 올 4월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인 안심소득과 청년 취업 사관학교, 서울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업 등이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3대 중점, 투자 중점은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 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입니다. 세 가지 투자 중점에 총 7조 8,862억 원을 투입합니다. 대신 정치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교통방송 TBS와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시민단체 위탁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TBS 출연금은 올해보다 123억 줄인 252억 원으로 책정했고 시민단체 위탁 사업도 832억 원 삭감했습니다. 시의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예산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